연초부터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엘든 링, 커비 디스커버리,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그란 투리스모 7 등 대거 출시된 기대작들이 기대한 대로 나와주면서 게이머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게임들이 너무 재밌는데요. 4월은 어떨까요? 솔직히 3월에 비해서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주요 신작 소식 들으시면서 옥석을 가려보시죠.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아, 이 게임 겁나 무섭죠. 저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지릴 뻔했는데요. 호러 액션 게임 프레디의 피자가게 보안 위반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1일 플레이스테이션4와 플레이스테이션5로 발매됩니다. 가족 호러 게임 프레디의 피자가게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다시 태어난 프레디의 피자가게 캐릭터들의 끔찍한 위협을 피해 아침까지 생존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프레디 파즈베어의 메가 피자 플렉스의 밤새 갇힌 꼬마 소년 그레고리가 되어 피자 플렉스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고요. 야간 프로토콜이 발동되는 즉시 추적해오는 애니메트로닉스들을 피하기 위해 건물의 보안 카메라를 보며 주변을 조사하고 위험을 벗어날 루트를 정해야 합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드디어 야구 시즌이 다가오죠. 그래서 야구 게임들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MLB 더 쇼 22가 4월 5일에 발매됩니다. 안타깝지만 영문판으로 출시됩니다. 메이저리그를 소재로 한 MLB 더 쇼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야구 RPG 경험인 로드 투 더 쇼 경험 밖에서 다양한 선수를 생성하여 활용하고 커스터마이징하게 되며 역대 최고로 돌아온 다이아몬드 다이너스티를 통해 판타지 카드를 활용하고 수집하고 컬렉션에 추가하여 경기장에 숨을 불어넣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인트로 연출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몰입감을 선사하며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지원하여 다양한 콘솔 플랫폼에서 게임 진행을 이어나가거나 콘텐츠를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되고요. 엑스박스 버전은 발매와 함께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스탠다드 에디션이 69,800원,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버전이 포함된 스탠다드 에디션이 각각 79,800원, 84,000원, 4일 얼리 액세스 및 다양한 추가 팩을 제공하는 MVP 에디션이 플레이스테이션판은 94,800원, 엑스박스 버전은 96,900원입니다.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은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118,000원, 엑스박스 버전이 113,900원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5일에 발매됩니다. 독특한 레고 유머와 함께 영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포함한 스카이워커 사가의 9개 영화 속의 명장면과 논스톱 액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징적인 영웅과 악당이 포함된 수백 종의 캐릭터와 함선, 차량을 골라 조작하고 은하를 탐험하게 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5와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콘솔 버전이 64,800원, PC 버전이 59,000원입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리메이크 됩니다. 건 슈팅 게임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 리메이크가 4월 7일 해외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1996년 아케이드로 등장한 더 하우스 오브 데드 1편의 리메이크작인데요. 플레이어는 실험으로 인해 좀비로 가득 찬 저택을 탐험하며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오리지널 게임 플레이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식 그래픽과 컨트롤러, 특유의 아케이드 클래식을 재현했으며 로컬 2인 멀티플레이어와 다중 엔딩, 포토모드, 잠금 해제식 무기고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요. 정식 발매 및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RPG 크로노 크로스 레디컬 드리머즈 에디션이 4월 7일에 발매됩니다. 크로노 트리거의 후속작 크로노 크로스의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두 세계가 교차하는 평행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모험을 하게 되며 40명 이상의 동료와 함께 사람과 차원이 교차하는 장대한 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3D 모델의 HD화, 신규 일러스트 추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 등이 추가되었고요. 시나리오의 토대가 된 레디컬 드리머즈 훔칠 수 없는 보석도 수록되어 사운드 노벨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24,800원입니다. 드라마틱 어드벤처 13기병 방위권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4월 14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아틀라스와 바닐라웨어가 선사하는 드라마틱 어드벤처 게임으로 2019년 11월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되어 예측 불가능하고 치밀한 스토리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13명의 소년 소녀들이 병기라 불리는 거대한 로봇을 타고 파멸의 운명에 시간을 넘어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상의 사건을 통해 파멸의 운명의 진상을 탐구해 나가는 어드벤처 파트 회상편과 기병을 타고 괴수와 싸워 세계를 지키는 배틀 파트 붕괴편, 그리고 이벤트 아카이브 및 미스터리 파일로 스토리 회상 및 고찰을 즐길 수 있는 탐구편 등 3개의 파트로 진행됩니다. 이번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휴대용 기기로 플레이하고 싶다라는 많은 의견에 보답하고자 발매되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4판의 다운로드 특전이었던 디지털 시크릿 파일과 아트웍스, 그리고 붕괴편에 배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기를 주인공 한 명당 두 종류씩 추가했습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대작 대반 버라이어티 게임 타이토 마일스톤이 일부 한국어화되어 4월 14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스페이스 시커, 닌자 워리어즈, 엘리베이터 액션 등 1980년대 타이토의 명작 아케이드 게임 중 대표작 열종을 엄선하여 수록한 작품으로 최대 2인 로컬 멀티플레이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랭킹 기능을 통해 획득한 스코어를 랭킹에 등록하여 전 세계의 유저와 실력을 겨룰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판에는 아케이드 테마로 특별 디자인된 리버시블 커버가 동봉되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패키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메뉴 및 게임 내 매뉴얼이 한국어로 제공되며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 개구쟁이 스머프 미션 바일리프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14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바일리프라 불리는 사악한 식물의 제조법을 손에 넣은 가가멜로부터 숲과 마을을 구하기 위한 스머프들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스머페트, 근육이, 똘똘이, 요리사를 포함한 4명의 스머프로 5가지 세상을 탐험하게 됩니다. 강력한 스머파이저를 사용해 바일리프에 감염된 식물들을 치료하고 가가멜의 소굴로 향하게 되며 수직으로 뻗은 레벨을 탐험하다 보면 숨겨진 비밀을 찾게 됩니다. 가격은 49,800원입니다. 레이싱 게임 모토GP22가 4월 21일에 발매됩니다. 아쉽지만 한국어화 되지 않습니다. 모터사이클 그랑프리를 소재로 한 모토GP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120명 이상의 라이더와 20개가 넘는 공식적인 서킷을 만날 수 있으며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챔피언십 중 하나인 2009년 시즌을 통해 상징적인 순간을 직접 재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토GP 아카데미에 참가하여 새로운 게임 챌린지를 통해 가장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5개의 그래픽 편집기로 상징색과 라이더의 슈트까지 게임에서 모든 외형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54,800원, 타기종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액션 슈팅 게임 기기괴계 검은 망토의 수수께끼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21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1992년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기기괴계 수수께끼의 검은 망토의 속편으로 제작된 완전 신작으로 기존 개발진들이 참여하여 그 시절 16비트 감성과 함께 그래픽, 사운드가 모두 파워업되었습니다. 섬세하게 묘사된 도트 그래픽을 비롯해 오리지널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어레인지와 신곡이 가득한 사운드가 특징이며 친숙한 캐릭터 사요와 마누케는 물론 3명의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 아메노우즈메, 이카즈치, 호타루 고젠이 등장합니다. 더불어 스토리 모드와 2인 협력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36,800원입니다. 스포츠 게임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가 한국어화되어 4월 29일에 발매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위스포츠의 최신작으로
타이밍에 맞춰 조이콘을 휘두르며 랠리를 즐길 수 있는 테니스, 스윙에 따라 스트레이트와 커브를 던질 수 있는 볼링,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사용하며 KO를 노리는 검술 등 위스포츠 시리즈로 친숙해진 세 가지 종목에 조이콘으로 슛, 다이빙 헤드 등을 비롯해 레그 스트랩을 착용하여 직감적인 조작의 슛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축구, 좌우를 노리는 플레이는 물론 타이밍에 맞춰 날카로운 스매시를 넣을 수 있는 배드민턴, 조이콘으로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등의 기술을 펼칠 수 있는 배구 등 새롭게 세 종목이 추가되어 6가지 종목을 즐길 수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골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레그 스트랩이 동봉된 패키지 버전이 54,800원, 다운로드 버전이 44,800원이고요. 링피트 어드벤처에 포함된 레그 스트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만큼 대박 게임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구매할 만한 게임들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컨텐츠 잘 참고하셔서 이번 달에도 좋은 게임들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에도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달 신작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